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뜨거운 이슈가 있죠. 바로 2013년에 설립된 국내 이커머스 최강자 로켓쇼핑의 대명사 쿠팡의 미국 나스닥 상장 예정 소식인데요. 언론사에 따르면 쿠팡은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상장에 앞선 예비심사를 통과한 걸로 전해졌어요. 상장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 예비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는 3월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상장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쿠팡의 상장 이후의 기업 가치는 약 3에서 4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32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된다면 국내 이커머스 업계 중에서는 최초 아시아의 아마존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가 있는데요. 쿠팡에겐 대형 호재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과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쿠팡은 도대체 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려는 걸까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도 역대급 대어가 될 수 있진 않을까요? 실제로 동종 업계인 티몬은 올해 중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인데요. 국내에는 비슷한 업종의 상장사가 없기 때문에 공모가를 보수적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쿠팡은 설립 이후에 공격적인 마케팅과 투자를 단행한 탓에 4조 원에 가까운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깐깐하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미국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라는 좋은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한다면 기업 가치를 국내보다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상장 이후의 주가 상승 여력도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주요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쿠팡에 27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지분 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주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꾸준히 쿠팡은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글로벌 투자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적자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적자를 줄이기도 했고요.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올해 중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이 길만 잘 터준다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11번가, 위메프, 스카컴이 IPO를 할 때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쿠팡을 따라서 줄줄이 미국에 가면 어쩌나 하는 아쉬운 목소리도 있지만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창에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제가 공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